한국의 채모에 어울리고 세계적 수준의 단당이 올라선 수많은 건축물들과 수채건축의 찬란한 개화기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건축의 대가이신 경이하는 원수님의 건축사상과 이론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며 농업을 주 타격 방향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일어나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이한 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사회주의 농촌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 조난을 가져오기 위한 진로를 밝힌 분열의 대강을 제시하셨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태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경이하는 원수님의 역사적 서한은 농촌 개제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여들고 나가며 새세기 농촌 건설에서 결정적 조난을 일으키고 농촌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경이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신 수천 수만리 영도의 나날은 자국의 부강공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심오한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서재나 책상이 아니라 언제나 불철주야 현지지도 강행군 속에서 현실을 파악하시고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 늘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시어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울리시며 인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내놓으시는 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현실에서 큰 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원수님 맞고 보내시는 하루하루는 인민들에게 무엇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시어 그토록 마음 쓰시는 혼신의 나날이었고 그 나날들이 하시는 귀중한 말씀들은 그대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가시는 형지지도의 길에서 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비상한 정력과 코시모린 사색을 기울여 투쟁의 지침을 밝혀주고 나시는 경이하는 원수님. 자강도를 찾으신 잊지 못할 그 나날 점심시간에 친히 연설문을 집필하시어 노동계급들 앞에서 축하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물질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다지는 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높이 평가하신 경이하는 원수님. 더 높은 생산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당은 당의 끝없이 충직한 우리 노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의 연설은 자금도만이 아닌 온 나라 노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되었습니다. 전
100만 건인을 창조와 열정으로 약동시키고 시대와 사회 발전을 힘있게 선도하는 우리 음악 예술의 발전도 선군시대 예술의 화원을 갖고 가시는 경량은 원숭이의 사상과 용도에 그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경량은 원숭이님께서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문화예술이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나는 혁명적 진권의 나팔수, 힘있는 초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경량은 원숭이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체육과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주시었습니다. 가장 숭고한 후대관, 미대관을 지니시고 후대 교육의 새 역사를 펼치신 경량은 김정은 본선님, 온 나라를 끝없이 격동시킨 선연단원들의 대회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새 세대들은 옥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에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면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량은 원숭이님의 은혜로운 품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이런 실천적 문제들의 명확한 해답을 주신 경량은 원숭이님의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백과전서적인 지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처럼 짧은 기간에 수많은 구루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부강저국 건설의 분열의 대강도를 마련해 주신 경량은 원숭이님의 사상이론적 업적을 세계는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태양은 바로 김정은 동지이시다.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통찰력, 해박한 식견과 출중한 조설력이 빚긴 경량은 원숭이님의 불의의 노작들과 혁명활동에 초점을 집중하고 광범위 보도하는 세계 언론들, 영도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노선 제시, 김정은 제1비서 신년연설 진행, 경량은 원숭이님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은 발표되자마자 일시에 세계적인 이목을 모으며 거대한 충격과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상이론적 예지가 빗발치는 강령적 문헌, 김정은 영도자의 사상과 이론은 강성조선의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다. 김정은 영도자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에 이목을 끌고 있다. 경량은 원숭이님의 불멸의 사상이론들은 심오한 진리와 불패의 생활력으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널리 파급되고 있습니다. 나가는 저선, 김정은 정치의 오늘, 저선의 정치 용도자의 로작을 읽어볼 것을 권고한다. 세계 각국에서
탁월한 정치가 강철의 용장이시며 인민의 자유로운 후보이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로작들과 위대성을 칭송하는 수많은 도서들을 출판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힘있게 떠밀고 삶과 투쟁의 진리를 새겨주는 불멸의 거전, 희망의 표대로 되고 있는 경야는 원수님의 로작들. 경야는 원수님의 사상 이론은 나를 따라 세계에 더욱 찬란히 빛발치고 있으며, 김정은 열풍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 행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으로 시대를 선도해 나가시는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전설적 미인이신 경야는 웃음에 대한 매혹과 경탄의 목소리 세계적 판도에서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 자주시대의 기수이신 김정은 용도자께서 계시여 현 세기는 김정은 세기로 빛을 뿌릴 것이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특출한 정치 실력을 지니시고 인류 사상이론 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경야는 원수님께 최대 칭송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짧은 기간에 사상이론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하시어 만민의 탐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 계시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조국은 시대의 사상의 조국으로 세계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광희로운 사상이론의 햇발로 온누리를 밝히시며 주치 흉영이업 선군용영이업을 승계로 형도해 나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본수님, 위대한 주체의 사상 선군용영 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현명한 용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 혁명위협 선군용영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정치 사상 강국의 존엄과 위용 세계를 이어 높이 떨쳐가는 우리 나라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